Welcome to Color Plates.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internal shoulder rotation with Coach 배영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Oh, another great lift and what a smile. 감독님, 그러면 저희 오늘 어깨 내회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깨 내회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어깨 자체가 정확한 구도로 그 위치에 가 있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어깨 부상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해야 될 동작을 안 하고 잘못된 동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구를 들 때는 아프고 이걸 내려놓으면 괜찮고 뭐 이런 느낌으로서 나는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들면 들 때마다 아프고 방향성을 잘 잡아주고 위치를 잘 만들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발을 들어올리면 극상근 손상이라는 게 올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동작을 구축을 해야 돼요. 어깨를 넣지 않았을 경우와 넣었을 경우에 밸런스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무지 많이 나죠. 엄청나게. 생각한 것 이상으로. 쉽게 생각하면 무거운 물체가 옆으로 쓰러졌을 때 세우는 느낌하고 세워 있는 걸 쓰러지지 않게 잡고 있는 개념에서 밸런스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세워 있는 거를 그대로 수직으로 세워 있는 거를 쓰러지지 않게끔 하면 손가락으로도 그 중심만 잡아주면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어깨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기구를 받았을 때는 내가 엄청난 에너지를 써가면서 기구가 떨어지지 않게끔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깨를 제대로 집어넣어 놓고 움직일 경우에는 내가 힘을 안 들이고도 바벨이 그냥 그 위치에 정지해 있는 기분처럼 이런 밸런스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구를 들고 바들바들 떠는 경우나 또는 막 휘청휘청 되는 경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런 영향을 많이 끼쳐요. 잘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위에 이렇게 바벨을 들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고 앉았을 때도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앉았다가 일어나는 자세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깨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 영상이 선수들이 봐도 왜 내가 지금까지 어깨가 아팠었는지 또는 이거를 안 바꾸면 안 되는 그런 이유를 알 수 있으면서 선수들 기량도 아마 조금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특히나 강조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깨가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저크를 하고 나서 혹은 스내치를 하고 나서의 성공 확률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스내치보다 저크할 때가 더 밸런스 무너지는 데 영향이 많이 끼쳐요. 내가 유독 안 되는 동작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깨 때문에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동작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어깨 하나가. 선천적으로 뭐 그쪽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잘 되시는 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당장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 되시는 분들은 만들면서 이거를 알고 거기에 관련된 운동을 하면서 좀 더 발전성 있게 고쳐나가라는 거지 지금 당장 나는 바벨을 들어올리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느끼는 순간 흥미가 떨어지거든. 근데 사실 하면서 이거를 더 무게를 하고 싶어도 조금 더 참고 만들어가면서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야지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라는 거는 또 뭐 그건 또 아니니까 일단 즐기면서 하되 아프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실제로 어깨가 안쪽으로 돌아가도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받았을 때 자세가 나오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해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이제 이걸 듣고 그대로 따라 해보셨을 때 아마 지금 당장 안 되시는 분은 저거 봐서 따라 해보려더니 나는 죽어도 안 돼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와 지금까지 내가 이걸 이렇게 했다고? 라고 느끼는 부분도 엄청나게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돌리는 그 어깨를 집어넣는 방법 중에 어깨는 안 들어가고 팔꿈치만 돌리는 경우도 생겨요. 이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일단 여기까지는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그렇게 크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야 올바른 동작이고 어떻게 돼야 안 다치는 동작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감독님, 그러면 어깨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어깨가 들어가는 모양 자체는 네. 옆으로 봤을 때 네. 흉부가 변함이 많이 없을수록 잘 되는 거예요. 어깨를 올렸을 때 보통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렸을 때 네.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이게 따라갈수록 이 어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얘가 따라 올라와 주면서 그거를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와보세요. 네. 와보시고 올려 그 스네치 넓이 잡고 한번 올려보세요. 옆모습으로. 옆모습으로요? 옆모습으로. 옆모습으로. 좀만 더. 자, 이 상황에서 자, 좁게 잡아봐요. 좁게? 좁게. 클린. 응용. 체크하는 거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체크할 때 지금 유독 여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깨가 덜 들어간 상황이고 이게 자, 바벨 앞으로 좀만 숙여놓고 몸을 빨간씩 만들어봐요. 자, 이 상황이 본 동작이고 여기서 어깨가 가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고개가 나올 수 있는 확률도 크고요. 네, 그러네요. 고개도 안 나오면서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 흉부가 올라오면 아직 나는 어깨 준비가 좀 덜 된 거, 덜 됐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나름 그래서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도 좀 부족하네요. 근데 이게 스매치는 좀 넓기 때문에 스매치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데 이걸 좁게 잡을수록 더 많은 가동 범위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넓게 잡고 하는 것까지만 보통 저크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깨가 준비 안 됐을 때 하게 될 경우에 더 많은 손상이 많이 오기 쉬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네. 이제 회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자, 넓게 잡고 넓게 잡고 이게 보통 보시면 흉부 내리시고 네. 자, 팔꿈치가 이런 식으로 되게끔 나오면 어깨가 방금 내려오는 거 보이셨을지 몰라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되는 거하고 자, 요거를 이렇게 내리는 거하고 자, 이렇게 받으시면 얘 손목 자체가 이렇게 넘어가서 중심을 맞추게 돼요. 네, 딱 해도 뭔가 바벨이 앞으로 왔을 때는 얘가 중심을 맞추게 해서 이걸 보내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왜 역도 경기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다치는 영상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탈골 되는 영상이 나오는 그 영상이 요 동작을 취했을 때 무게 부하가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여기가 탈골 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어깨가 들어가면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집어넣으면 팔꿈치 그 접히는 부분이 정면의 목에 가깝게 돌아와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거를 팔꿈치가 정면 목에 하라고 했더니 요거는 가만두고 팔꿈치만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팔꿈치 하나만.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무리가 와요. 네. 여기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체가 견갑골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바벨 위치는 거의 어깨선에 바로 위로 가게 만들어줘요. 또 하나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어깨를 집어넣는다고 바벨까지 이렇게 같이 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러면 다 뒤로 돌아가요. 그래서 바벨 위치는 자 아까처럼 팔꿈치 안쪽으로 돌려봐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했다가 어깨를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바벨 위치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얘만 들어가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얘가 무게를 부하를 받을 때 팔꿈치나 손목에 부하가 없이 일로 바로 어깨로 받아지게 됩니다. 여기에 네. 힘이 가. 제가 풀고 지금 한번 눌러보시면 되게 힘들어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자, 벽에 한번 기대해볼게요. 이 바벨이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걸 정면으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본인이 만약에 내가 봤는데 무리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네.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내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보는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네. 자, 팔을 펴시고 몸에 힘을 빼요. 저쪽 한쪽 팔만 합시다. 네. 바벨을 할 때 아까처럼 팔꿈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여기서는 이렇게 올렸을 때 이거니까 네. 올렸을 때 이 모양이죠. 이게 외회전이 네. 이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네. 여기서도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바벨이 손바닥 펴봐요. 이 손바닥에서 바벨이 요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손목 꺾일 때처럼. 응? 그러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면 자, 기구가 이 바깥쪽으로 손바닥 손가락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를 무게 부하를 줬을 때 이걸 꾹 누르잖아요. 그럼 손목하고 팔꿈치하고 엄청나게 자극이 많이 가요. 근데 아까처럼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집어넣듯이 바깥으로 돌려주면 내회전. 자, 지금 봐봐요. 이걸 바벨을 똑같은 수직으로 놔뒀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바벨이 손바닥에 있는 거에 여기서
자, 이거 돌린 상태에서 여기 있었죠?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 반대쪽 돌려. 자, 손바닥 위치 어디 와요? 기구가. 아. 이 손바닥 면 쪽으로 가까이 오죠, 이렇게. 그렇죠. 처음엔 이랬는데. 처음에 여기 있던 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와요. 그러면 여기 손바닥에 오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없어. 그렇죠. 지금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누르면 바로 어깨로 힘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다른 분들이랑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 요 팔꿈치에 무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해보기가 쉬워. 근데 이거를 어깨 가동성이 지금 가동성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 경우고 네. 이거를 했을 때 바벨이 올렸을 때 자꾸 손바닥 뒤쪽으로 굴러간다 바벨이 이렇게. 네. 그러면은 아직 어깨 준비가 덜 된 거야. 그리고 이걸 억지로 힘을 줘가지고 이걸 돌리면 팔꿈치가 안 좋아지는 거고 네. 어깨 자체가 들어가야만이 이게 큰 무리가 없어지는 거야. 역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덜 해도 안 되고 더 해도 안 돼요. 그렇죠. 매번 더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는 에너지 소모가 없어지는 거니까 만약에 어깨가 여기 축에서 자 요만큼이 필요하면 가동성 범위를 요만큼은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를 아무 때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내가 제대로 된 위치를 파악하기 쉽지. 만약에 딱 요만큼만 딱 만들어 놨다. 수직으로 딱 만들어 놨다. 근데 기구를 받았을 때 이 수직을 할 때도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끝까지 가게 되면 이걸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정도까지 더 해놓으면 여기 할 때 우리가 팔 드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팔을 약간 이렇게 올리다가 여기서 더 이상 안 넘어갈 때는 막 에너지가 쓰이는데 요만큼만 들었어 봐. 이때는 에너지가 별로 안 쓰인 것처럼 느껴지고 쉽죠? 여기가 이제 힘들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가동성 범위를 좀 많이 늘려놓을수록 나한테는 선택권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 이 어깨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저희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는 게 그럼 보여드리니까 네. 무서워야지. 보여드리니까 무서워야지. 아